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최근에 한 몇 주 우리 K토마토, 토마토를 많이 드시더니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뭐. 토마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참치 먹어서 그런 거예요. 토마토시요, 오늘은. 네. 거의 30대 지금 외모로. 우린 토마토라는 용어를 잘 안 썼지. 도마도라 그랬지, 토마토. 시간을 금요일대로 바꿔주시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은 캐주얼 데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 아, 유독 더 오늘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힘차게 오늘도 그럼 한번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글로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신 건가요? 네, 뭐 제가 뭐 글로벌 전문가니까 네. 글로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아니 뭐 근데 한 3주 전에 나오셨, 2주 전에 나오셨네. 제법 오래됐습니다. 예. 한 3주? 3주 넘었어. 그때도 약간 조정을 할 무렵인데 강한 네. 항상 제가 나오면 조정할 때고 네, 강한 하고 나면 강하게 했는데 어쨌든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시장 기준은 어제 좀 빠졌습니다만 그 후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하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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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니? 맞습니다. 그 뭐 하도 제가 미국 시장 좋다고 얘기하니까 네. 오늘은 그 뭐 왜 좋은지는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드려서 그것보다는 요즘에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패권 싸움 네. 미중의 싸움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 그거 참 좋은 네.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멘탈로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네.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업종에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성장이 없는 업종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왔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가치주라든지 뭐 아니면 여행주 뭐 코로나가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뭐 호텔, 여행 뭐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완전히 경기 민감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성장주 70%는 가져가셔야 된다. 네네네. 성장이 있는 업종을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죠. 예, 길게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가장 핵심 축이 뭐냐?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종을 들여다볼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신에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과거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면 그 정도까지 오면 거의 이제 뭐 아니면 주가 자체가 거기를 반영하고 올라가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지금 제일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예, 이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 시장의 흐름이 좀 흔들렸는데 이건 정말 이번에는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조정이 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골디락스가 정말로 오래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이 유가 부분과 에너지 관련 패권 싸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제가 이 차트를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딱 한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 지수예요. 네. 원자재 가격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당연히 코스트 쪽도 있고
수요 쪽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용과 수요 쪽이 있는데 이 원자재는 당연히 이 비용 쪽을 높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유가, 네. 석유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이 CRB 인덱스가 100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미국의 대형 IT라든지 인터넷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산업재 버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컨트롤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때는 유가가 $140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때죠. 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컨트롤 안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네. 유가 쪽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국이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석유를 생산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골디락스 구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셰일가스가 왕창 들어왔어요.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냈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제조업을 미국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하버드 이카노믹 리뷰에서 논문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골디락스 시대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죠?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그렇죠. 미국의 대형주들이 정말 큰 자리를 잡는 시대였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은 돈이 셰일가스 쪽에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아 그럼 이거 미국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셰일가스 회사가 그 전체 하이일드 쪽, 그러니까 이 비용이 높은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이 망가지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때 유가가 뭐 거의 $40 이하로 떨어지고 막 이랬었을 때 지금 또 한번 이제 그런 위기가 오는 거냐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미국이 이런 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PEC 플러스가 유가를 네. $70에서 막 $77로 이렇게 올렸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이 유가를 한 $70 정도 수준에서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못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실수를 했던 부분은 기상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니라 예. 거의 절멸시키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뒤처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패권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든 간에. 그렇죠. 그래야지만 중국을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에 치고 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중국에 제가 북경에 2011년부터 2013년 3년을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만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재생 에너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태양광 효율이 10%대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태양광 효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벌써 20%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좀 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셰일가스 투자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옛날이 된 거죠. 이걸 빨리 이제 돈을 회수하고 일정 부분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왜 이 에너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마이닝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전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딱 골디락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여기 70달러에서 100달러 막 갈 것 같지도 않고요. 또 70달러에서 40달러로 또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 딱 CRB 지수가 이 골디락스 구간이 여기 보시면은 평균이 딱 250이거든요. 지금 23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들 뭐라 그랬냐, 원자재 슈퍼사이클 막 얘기하면서 이게 왕창 갈 거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막 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원자재 가격이 요 정도에서 딱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골디락스고 관련해서 이 패권을 잡아야 되는 신성장 업종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지켜보면서 재밌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했었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 정부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야,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를 보시면은 이미 유가는 지나가는 산업이다라고 뭐 미래, 먼 미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2020년대에 마이너스 유가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석유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더더욱이 이것보다 석탄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미 벌써 영국이 석탄을 2024년에는 석탄 전력 생산을 없애겠다 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못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굉장히 이쪽에 많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신재생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유가는 지나가는 산업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유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투자했던 것을 갖다 빼내기 위해서는 유가를 이 수준에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가가 앞으로 좀 계속 간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지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회사들 중에서 벌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유가를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점차 대성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왜 미국이 셰일가스 쪽을 가지고 유가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을 받냐면 네. 이걸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을 보시면은 왜 석유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냐면 여기 보시면 이 셰일 오일 시대에 보시면 이게 시추되는 리그 카운터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3년, 14년, 15년 이때가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셰일가스의 완전 화랑기입니다. 보시면은 시추 이 리그 카운터가 자그마치 1609개나 돼요. 정말 많이 늘은 거죠. 여기 보시면 500개 미만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놨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수출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 폭락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2018년 유가 79달러까지 올라갔었을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888개예요. 그래도 높죠. 네. 근데 지금은 유가가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얼마냐면 376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거죠. 옛날 화랑 시대에. 셰일만? 예, 셰일. 셰일만. 뭐 셰일 아니라 석유 전체 리그 카운트. 예. 기존 예. 그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가를 지금 76달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번 정권이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미 석유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너지 소스에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는 뭐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그래서 어쨌든 투자한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의 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 시추공이 막 늘어나면 유가가 40불, 50불대로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지. 네. 네. 이게 싼 게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쓰자는 때니까 네. 이거를 적절히 70불대까지만 유지해 놓고서 이 토대 위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이는 걸로 해서 그렇죠. 뽑아먹는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때문에 너무 뒤쳐져 버렸어요. 중국에.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뒤처졌다 하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생각하면 이게 앞으로 100% 늘어나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의 사이즈 매출의 사이즈 그렇죠. 예, 10배, 예. 20배, 예. 많이 가면 100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투자를 지금 해도 안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보시면 제일 글로벌리 투자를 많이 했던 전기차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테슬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가 확 잡아먹었잖아요. 왜? 그게 성장하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켓셰어를 잡아먹으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누가 다 잡아먹었냐면 중국이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왕창 성장을 할 거니까 오케이. 이쪽에 푸쉬를 확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유가를 유지시키고 이쪽도 코스트를 높여버려야 돼요. 우선은. 왜냐하면 신장이 신장을 공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신장이 코스트를 엄청나게 다운시켜놨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 그리드 패러티를 즉 코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스트럭처를 만들어버린 거죠. 신장 위구르가. 예. 그러니까 이쪽에 공격을 하면 이쪽 코스트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 경쟁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아 우린 여기 이겼어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 못 쫓아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 이거 아니네 우리도 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지금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전염병과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분들도 와서 그 이 ESG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정말 중요해지는 산업이고 여기에는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빠르게 이카르미 스케일을 만들 거고 또 매출은 지금 대비해서 1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 에너지 프로덕션에 있어서 이 차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가 2019년입니다. 2020년 데이터 아직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1억 7,300만 킬로와트 정도의 그 에너지 생산을 했다면 이것을 뭘로 했냐 보시면은 석유, 석탄, 네. 천연가스 요 세 개 더하면 80%가 넘어요. 근데 석탄 이게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이거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안 쫓아가면 돈 내야 돼요 이제, 그렇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뭐 탄소 국경 차익권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코스트가 굉장히 쌌는데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는 0으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윈드 파워 뭐 심지어는 원자력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거는 어쨌든 여기에는 수혜를 주는 거죠. 그럼 코스트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대체할 거예요. 그럼 대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솔라와 윈드 두 개 다 더해봤자 콜의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석탄. 예, 석탄. 석탄은 10분의 10배라는 거죠. 그럼 이게 0으로 가고 이쪽은 10배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만큼은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테슬라 옛날에 바라볼 때처럼 네. 아니면 어떠한 성장 업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로스 스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로스 스탁보다도 좀 더 좀 세게 보면 스페큘러티브 스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쿠팡 상장시킬 때 이건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지만 적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매출 증가율은 높은데 적자였다가 흑자되면서 주가 확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런 업종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신성장 업종이니까 신성장 업종은 한 종목을 골라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저기에 1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얘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1등이니까 난 얘만 투자할래 했다가는 네. 누가 또 올라와서 1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니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내 포트폴리오에 20%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두 종목에 투자하셔도 안 되고 그냥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나는 미국이 이길 거라 확신해
미국만 투자하셔도 안 되고, 나는 중국이 투자 중국이 이길 거라 확신해. 중국만 투자하셔도 안 되고 다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ETF로 투자를 하자인데 아. 그래도 나는 종목을 골라내고 싶어 하시면 네. 중국의 1, 2등 기업, 그 다음에 미국의 1, 2등 기업, 또 유럽의 1, 2등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두 자릿수 연간, 이거 뭐 심지어는 세 자릿수 나실 수도 있어요. 몇 년을 장기 투자하면? 예. 몇 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차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바보 같은 짓은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했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 솔라 관련된 패널 프로덕션 관련돼서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20년 보시면 이게 까만 선이 중국이에요. 파란 선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팩토리를 보더라도 중국이 226개고요. 미국과 네, 16개예요. 차이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솔라 쪽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미국이. 네네. 그래서 직장 수도 많이 빠르게 늘어났다가 딱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너무 푸시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쪽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보시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신성장 업종은 주가 변동성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도 또 쭉 돌아가면 결국 그렇습니다. 보통 올라갈 때 그냥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 200% 300% 400% 올라요. 그리고 한번 조정받으면 50% 빠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요. 한 3, 400% 올라요. 그리고 또 빠져요. 그리고 또 튑니다. 이런 식의. 이게 신성장 업종이라서 그래요. 네네. 왜 이때 이렇게 빠졌냐면 미국이 신장 쪽을 공격을 하니까 아 얘가 이제 성공 못하나?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네?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에너지 패권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말 지금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이 그거 갖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뒤쳐져 있으니까 막 추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중국이 앞서 있으니까 중국의 그 신장 쪽 좀 때리면서 네. 중국도 약간 좀 힘들게 만들고 유가는 약간 고공행진하는 거를 유지 내지 묵인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그렇죠. 아. 생산을 과거 피크법이 4분의 1, 2분의 1밖에 네네,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쪽이 자기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미. 네. 이미 셰일가스도 많이 처분이 됐고 하이일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네. 이쪽의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유가를 계속 이 정도로 유지시키면 부채를 계속 꺼 나갈 겁니다. 네. 대신에 이쪽 신재생 쪽의 부채는 계속 늘려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장주 투자할 때 스페큘레티브 스탁을 투자를 할 때 네. 제가 그 어디 가서 얘기하는 룰이 있는데요. 적자인 기업을 투자를 못 하시잖아요. 원래 보통 저는 원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제 포트폴리오는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언제 투자를 하냐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을 때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투자를 합니다. 그 스페큘러티브가. 왜냐하면 그 스페큘러티브 스탁들이 투기성 스탁들이 성장주로 변해가는 시기니까. 자, 근데 그 전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룰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룰이냐면 보통 이런 기업들은 PSR이라고 해서 매출 대비 몇 배에 거래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 주식이 매출보다도 더 많이 시가총액 거래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성장을 생각하면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성장을 가치를 더 많이 쳐주려면 뭘 계산해야 되냐면 네. 매출 증가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 더하기 영업 마진율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또는 EBITDA 마진율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숫자가 40 이상이라면 40% 이상이라면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 10배 거래돼도 괜찮다. 이런 룰을 씁니다. 그래서 그 40 룰을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너무나 싸 보이는 거죠. 사실 중국이 제일 싸 보였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PSR이 겨우 0.4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0.4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PSR이 훨씬 높아요. 이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입니다. 네. 보시면은 PSR이 3배, 3.5배나 돼요. 그러니까 중국계 회사보다 주가가 거의 10배나 더 비싸다. PSR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 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주식을 못 사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쪽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매출 증가율이 70%대 80%대가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도 생각하고 있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에너지 투자는 중요해지고 전력 투자는 중요해지고 그럼 이 전력에서 어떤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우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전염병에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기상 변화니까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 투자를 할 때 그냥 ETF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네. 중국 대표 종목과 미국 대표 종목과 유럽 대표 종목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내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 구성해서 갖고 가자. 제가 볼 때 이 전략만 가져가도 앞으로 한 이게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0 만드는 게 언제죠? 2060. 예.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2050년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투자는 이쪽으로서 잘 분산 투자만 해놔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집값 많이 올라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혹시 그 예를 들어 유럽 1, 2위, 미국 1, 2위, 중국 1, 2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 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의지를 갖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의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패권 싸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1, 2위 업체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1, 2위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까 혹시? 높을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시장이 가장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 국가라는 거죠. 분리된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을 갖다가 푸시를 해주기보다는 네. 이런 거죠. 전기차를 할 때 지금 아까 테슬라 말씀하시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테슬라보다는 중국 회사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중국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네. 신장 공격하고 태양광이 지금 한국, 미국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중국산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매출이 10배, 100배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니까 그러지 말고 양쪽에 1, 2등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 네, 신강학계예요. 네? 네. 신강학계. 뭐가 신강학계예요? 여기가. 알겠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수요는 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AI 강대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쪽만큼은 계속 서포트를 해줄 거고 이쪽에 1, 2등은 가만히 놔두진 않아요. 계속 도와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퍼스트 솔라라든지 네. 뭐 엔페즈 에너지라든지 미국계 회사입니다. 뭐 솔라 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미국계 회사 이런 쪽 들고 근데. 가고 그다음에 중국은 제가 지금 들고 있어서 종목을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찾아보시면 다 아니까 네. 중국의 대표적인 1, 2등 들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럽의 가장 큰 회사는 바커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독일 겁니다. 뭐 그다음에 한국은 한화그룹인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1, 2등 유럽과 유럽의 1, 2등 투자는 꼭 하시는 게 좋다. 그거는 이 말씀은 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동의가 되는 시장이 커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죠? 네. 아니 지금 시애틀 밴쿠버에 지금 40몇 도가 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의원부장님. 어떻게 그 동네가 40몇 도가 가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중국에 또 지난주에 홍수 엄청 나고 막.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내가 볼 때 그게 뭐 저 민주 정부든 전체주의 정부든 간에
국민들 인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는 거를 방치하면은 나중에 그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엄청 해야 될 거라고. 이게 먹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신재생 중에도 태양광입니까?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사실 이건 좀 헷갈려요. 원자력은 이게 사실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싼데. 현재 코스트로는 정말 싼데 그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예. 그러니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가치를 뭐 갖고 계산이 안 돼요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 후처리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예. 진짜 근데 싸냐. 그건 보통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근데 가장 쉬운 건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만큼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예, 다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에 패널 만드는 데가 좋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 그, 뭐 그런 예. 소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 체인을 다 사야죠. 체인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OCI부터 하나솔루션까지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ETF. 거죠. 예, 그냥 ETF를 사십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코로나만 없으면은 영국의 북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아니면 저기 미국의 동부 뉴저지 이쪽 뉴욕 이쪽에 풍력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지 같은 거 있잖아. 해상풍력. 요즘 해상풍력이 대세잖아. 네. 멀리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제주도만 가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제주도 가면 감동이 안 와요. 아 근데 지금 제주도가 살살 돌더라고. 아이 그래도 살살 돌아. 이미 벌써 제주도는 북해 가면 팽팽 돌아. 알았어요. 네? 그만큼 돌아도 지금 에너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주도는 에너지가 남아도 남아요. 남아. 실제로 남아요. 실제로 남아. 아, 제주도 풍력만으로도 요즘 그렇게 남아. 그렇다고 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봐야죠. 그거 저 내륙으로 보내는데 못 보내잖아 지금 그리드 저것 때문에. 아 진짜 그거는 진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무슨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국내 네. 주식 투자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난 신재생활 나면 그냥 해외 해야 될 것 같아. 어? 맞습니다. 국내는 뭐 정권 바뀌면 뭐 한다 안 한다. 뭐 그거 가지고 또 한 2, 3년 끌고. 아, 해외는 그냥 안전하게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갖다가 내가 10배 벌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연간 20% 수익만 나도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복리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ICLN이라는 ETF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있습니다. ICLN? 네. 그거 들고 연간 난 두 자리 수익률만 나도 만족해 생각하고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내 포트폴리오 20% 정도만 투자를 계속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 날 거다. 네네. 지금 여기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목숨을 건다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저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는 요 정도 하시고 두 번째 뭐 미국 여름 그 썸머레일리 한번 가야죠. 네. 자 우선은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골디락스 부분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신규 고용 추이가 나왔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올해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네. 막 유가 많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자극된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테이퍼링 언제 올 거냐.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는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들 아 이제는 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된다. 뭐 또 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앞으로 골디락스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장기화된다.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왔던 신규 고용을 보고 있으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원래 보시면은 이 4월 달, 5월 달이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긴 86이 돼 있는데 85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중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레저 쪽이나 공공 쪽이 두 개를 더하면 67%나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용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고용이 좋아지는 속도가 천천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아주 크게 자극하는 소비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야 뭐 당연히 보복 소비가 있으니까 확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고용 시장의 환경을 놓고 보면은 아마도 결론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어떤 소비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 임금 상승률에서 나와요. 과거에 골디락스 구간이 계속 이어졌을 때가 딱 요 때죠. 이 구간 어디요? 보시면은 딱 어디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예, 예, 예. 예, 숫자가 옛날 또 넘어가면 거의 비슷한 예.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예. 이 숫자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이 3에서 4% 사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이렇게 훅 올라가니까 한번 터졌죠. 네. 근데 지금 폭락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딱 요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딱 3.7%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전달 대비로 계산하더라도 0.3%예요. 그럼 0.3% 곱하기 12하면 3.7%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 시점이 임금 상승률이 3.7%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 3.7%의 임금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 한 4% 내지 5% 정도를 서포트하는 정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제외하면 연간 단위로 한 2, 3% 성장률이 나오는 거다. 미국이.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도 보시면 이게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안정을 찾아버리고 있어요. 6%대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 3.5%로 떨어지면 이런 임금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유지가 돼버리면 딱 요 정도 수준이 완만하다 이거죠. 예, 예, 완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제가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많이 올라가 2.5% 못 깰 것 같다. 그냥 1.5에서 2.5 밴드다. 옛날에 1940년대 이후에 1950년대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는 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2%에서 3% 사이였다. 이제는 1.5도 너무 높게 본 것 같아요. 저점을. 네. 네? 1.5도 네.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니냐 이거지. 아. 벌써 1.2대까지 왔어요. 네. 전 이거는 약간 오버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밑으로 내려온 거는? 네. 너무 많이 내려왔다 생각해요. 아, 그 얘기는 주가가 그다지 안 빠질 거라는 얘기인데 동시에 그죠?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너무 과열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너무 오버를 하실 때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은 딱 좋은 2% 인플레이션에 네. 딱 좋은 성장률 2, 3%대 이게 장기적으로 올해는 일시적으로 확 텄지만 네. 내년은 그런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요 갭은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이제 그거는 대충 동의를 하는데 네. 모든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의 태도는 성장률 4, 5%에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2% 성장도 좋은 거긴 해요, 사실은. 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어떤 성장의 숫자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 착시를 느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만약에 평상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게 나오면 오씨 아니나 보네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업종 선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009년부터 그래 경기 관련주보다 202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연평균? 언제부터요? 2009년부터 네. 2020년까지 그 많이 올랐던 시기 골디락스 구간 예, 딱 2%죠. 2%지. 예. 예. 2%만 나와도 예. 명목 성장률 2% 더하면 그러니까 예. 그 인플레이션 더하면 예. 4%, 5% 나오는 거죠. 그것만 나와도 성장주나 대표적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들은 네. 계속 주가 올라가는 거죠. 어.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S&P가 400% 올랐고 예. 나스닥이 677%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연간 환산시키면 S&P는 한 16%? 15% 매년. 거의 11년 동안.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0%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 수익률이면 해피한 거잖아요. 땡큐죠. 땡큐죠. 땡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오버 리액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만들면서. 그래서 뭐 항공사, 여행사, 뭐 석유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왕창 땡겼을 때 이게 오버슛이었던 거고. 근데 그때 동안에 아주 감사하게도 성장주들은 다 쉬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리액션이 나오면 성장주는 다시 가고 경기 민감주는 그냥 또 밸류에 수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묘하게 성장주가 그래서 1, 2주 동안에 갔어요 또. 네. 실제로.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네. 100% 다 성장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기간 골디락스 구간에 S&P 500도 16%씩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긴 오르죠 당연히. 성장률 2%만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 성장률이 명목이 4%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많이 벌어드는 기업들만 있으면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 대신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7대 3 전략은 가져가자. 즉 성장주 7. 성장주 7, 가치주 3. 요 정도만 해도 아주 괜찮은 수익을 적절하게 올릴 수 있다. 성장주 7 중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신재생이네. 그렇죠. 20%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 그죠? 그리고 또 20% 정도는 반도체. 반도체. 예. 20% 정도는 뭐,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예. 다른. 뭐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도 성장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구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이 돈나무 누님께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너무 익스트림으로 가 있지만. 그 돈나무 언니 저기 저기 출근할 때 방탄복 입고 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익스트림에 가 있지만 그런 찌라시가 있죠. 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네. 저는 그래도 돈나무 만약에 내가 초이스가 마이클 베리와 돈나무 둘만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돈나무야? 무조건 돈나무입니다 저는. 마이클 버리는 투자 안 해요. 마이클 버리가 어제 또 장을 마이클 버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다 고무렵에 또 한마디 해가지고. 아니 뭐 그 아저씨가 2018년에도 뭐 19년에도 2016년에도 뭐 똑같은 참혹한 얘기 붕괴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네, 똑같은 참혹한? 얘기했으니까. 참혹하다 그랬나?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이었어. 네. 영어로. 네, 참혹한 맞습니다. 참혹한.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약간 멘탈이 좀 영향을 받긴 받아. 아 저는 감사하죠. 땡큐. 네. 왜냐하면 저희 제가 운영하는 규모가 이제 600억 됐는데. 네. 돈 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오르기를 바라죠 저는 차라리. 아 네. 아니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아니 떨어지는 게 기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자꾸 시장에 리액션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 펀드는 참 안 는다. 그 뭐 그밖에 안 됐어요? 왜? 저도 모르죠. 농담입니다. 아니 뭐. 아니 잘 맞췄잖아요. 네. 네. 근데 왜 펀드는 안 늘어? 요즘에 펀드 가입하기 아 펀드가 아니라 랩 가입하기가 랩,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지점 가야 되고 거의 뭐 요즘에 법이 타이트해져 가지고 1시간 반 설명 들으셔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딴 데는 뭐 해 가지고 바로 뭐 2천억 되고 3천억 되는데. 아니 어쨌든. 뭐 예. 어쨌든 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럼 골디락스라 예. 이거죠. 네? 예, 그리고 골디락스 중에 또 하나 약간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를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또 아주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하게 아까 30% 가치 투자하실 때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10% 정도는 투자하자. 은행에? 예, 은행에. 은행이 가치주에 거의 뭐 요즘에 대장주니까. 왜냐하면 장당의 금리차가 이 정도면 은행은 딱 뜨뜨근한 미지근한 이런 어떤 성장을 도와줘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을 확 늘리지도 않고 대출 증가율을 확 줄이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그래서 지금 장당의 금리차가 1.2%거든요. 1.1 이 정도 돼. 1%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현상이 나와요. 미국 여신 증가율 보시면.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구간의 여신 증가율 보시면 딱 이 정도잖아요. 물론 아래 위가 많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딱 5% 정도 성장률을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과열이고요. 지금은 딱 여신 증가율 5%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신이 5% 늘어난다는 건 경제를 5% 정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은행은 딱 그 정도. 그러니까 ROE 한 10%에서 15% 사이. 네. PBR이 1배에서 2배 사이. 그러면 매년 배당 수익률이 한 3, 4%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딱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또 막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막 뭐 은행주 막 얘기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30%까지 늘리시면 안 돼요. 나는 근데 금리 올라가서 은행주를 사야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차라리 금리 올라가는 게 확실히 있으면 저기 미국채 선물 숏을 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늘 네. 어저께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짜 컨빅션이 네, 있으면 예? 네. 네?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올라간다는 거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이게 뭐 맞는 말씀이시고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은행주 투자와 채권 숏을 왜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냐면 은행주는 그냥 은행주 사시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 자체가 자본금 1을 가지고 자산 10을 운용 아니 20을 운용하는 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미 레버리지가 밸런스 시장이 20배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사면 금리가 올라간다 수출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하면 이익이 확 늘어날 거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가요. 근데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 확 빠지는 거죠.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이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딱 5% 정도의 성장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채권은 틱으로 하잖아요. 틱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워낙 이 JP 몰간의 대표이사라든지 뭐 대부분의 미국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금리가 앞으로 4%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숏 때린 사람들 많아요. 그 지금 박살 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완전 박살 나거든요. 박살이 아니라 아작이 납니다. 그냥 이 원금 다 날아가죠. 아 진짜 이게 주식 투자보다도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거든. 예.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이 있잖아. 싹 그래서 장 빠질 때 내 건 올랐지 이게 있는데 채권 그런 게 없어요. 예. 특히 국제 투자는 그냥 그럼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터지는 거고 예.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덜 터지는 그런 거 아니야. 레버리지가 또 워낙 많이 걸리거든요. 레버리지 그렇지. 예. 굉장히 쉬워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응은 좀 조심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개장 분위기가 또 안 좋네. 이렇게 보니까 특히 코스닥.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얘기 하나 좀 할 거는 네.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나요? 뭐 한 5, 6분 네. 정도. 하나는 네. 대체 자산 얘기 좀 할게요. 대체 자산이요? 네.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금, 은,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자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1 증가율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M1 증가율이라는 것이 이제 통화의 이 양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이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다들 뭐 테이퍼링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M1 증가율은 미국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18.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계속 통화를 풍부하게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가상화폐라든지 이 대체 자산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빠지니까 통화의 가치가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올해 대체 자산의 규모의 변화가 어떻게 됐었냐면 연초에 14조 달러 정도 되는 게 지금도 또 1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내 별 볼 일 없었어요. 아주 좋았던 것만이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0.7조 달러에서 2.5조 달러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화폐 쪽은 미국 정부나 뭐 중국 정부나 이쪽은 조심스럽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 이제는 옛날 같은 탄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환경에서는 한 번쯤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전체 수요 중에서 은에 대한 수요 중에서 절반 이상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4차 산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에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또 구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아까 보면 가치주 얘기를 했잖아요. 가치주 얘기도 하고 이 원자재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지금 또 이 가상화폐 같은 어떤 대체 자산으로도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은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은 관련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근데 전체에 뭐 왕창 다 들어가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체 뭐 한 3%? 뭐 많이 가져가면 한 5% 정도 투자하시는 것은 적절한 투자처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 자산에도 그런 정도는 네.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서울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됐네요. 아, 네. 결정 났습니까? 11일부터 2주간으로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됐네요. 뭐. 네, 6시 이후 2인. 네, 네. 네. 다음 주부터죠? 네, 12일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죠, 뭐. 자, 일단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는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그 저 신재생에 대한 그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얘기는 참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네. 이 방송은 좀 곱씹어 보시고, 아까 방송 중에 보니까 다른 이슈로 막 채팅을 많이 하시던데 채팅 때문에 못 보신 분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